안녕하세요. 저희는 2017년 9월에 처음 만나서 현지 후쿠오카에서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쿠키 커플이라는 커플 유튜브로 처음에는 일상 데이트, 한일 커플로서 다양한 정보를 올리다가 최근엔 좀 짧고 재밌는 영상들을 올려왔습니다. 動画の中では結構楽しくふざけてる感じのクッキーカップルなんですが、日常を振り返ると実際正直ちょっと喧嘩とかも多くて、喧嘩の理由が外国人だからかな、もしくは性格的に合わないからなのかなっていうのを悩んだ時期もあった2年間でした。クッキーカップルをどう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を2人で考えた時にある結論を出したので、今日は皆さんにこの場を借りて報告したいと思います。私たちクッキーカップルは今後オフ会をレギュラー化します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 10월엔 후쿠오카에서, 12월엔 서울에서 한일 커플 한일 부부 모임을 했었어요. 私たちが MC를 して みんなに 자기소개 してもらって 제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리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어로 できる 좀 통역해 주세요. 번역을 줄게. 福岡でオフ会をやった時にすごい仲良くなった人たちと。 경식 씨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올해 6월에 결혼했는데 10월 25일 날 결혼해가지고 내일이요. 커플분들이 자기소개하니까 혼자 오신 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열심히 遠距離で一人で来てる人、ソロで来てる人も 今私の愛する人は青森にいますみたいな。 여자친구는 지금 青森에 하치노에라는 곳에서 도쿄에 살고 있고 오사카에 지금 살고 있어요. 후쿠오카에 있는데 병인 그런 프레젠도 많이 마시다고 코스메 프레젠도 많이 마시다 그런 소리. 대전 하늘의 이원 대전 복합소미별 웰메이드에서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대회를 준비해 주셨고요. 가위바위보.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한일 커플이니까 생기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 커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이제 공감하고 상담하고 결혼하신 부부분들께 또 조언도 듣고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여튼 진짜 대전대 시텔타 나의 코큐들. 저도 가고 싶어요. 아유, 가고 싶으면 알 거야. 대전이면 나이 나이트 모임이었어. 이르 이르 이르. 특히 커플은 이마마데모 これからも 仲は いいですから. 없어. 기동아, 기동. 지금까지는 후쿠오카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번 했는데 그 다음을 사실 어디로 갈지가 좀 고민이에요. 그 다음을. 이번은 도쿄. 부산이지, 부산. 사실 부산이면 저도 이루토모이었어.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쿠키커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메시지나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투어 타이틀도 아마 결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투어 타이틀이 뭐야? 君の涙を 拾いに行く. 臭いのを用意して待ってますので. 그것도 더불어서 또 최근에 또 영상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私たち今ちょっとドラマにハマってますもん. 진짜 너무 재밌어. 全然違う話ですけど. その動画の中で こういうシチュエーション撮ってほしいとか例えば 남자친구が全然ハグしてくれないとか. 남자친구の ID카드を 見たら 実際に80代でした. ドラマにしてほし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ら コメントし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なんかクレイジーなドラマを 作りたいんです. 남자친구가 피카츄 되시다. 이요. 누구한테 심었을까? 이요. 그래서 전기代가 대장이다. 피카츄? 피카피카. 남자친구가 밀탕크 나라. 초콜릿. 초콜릿 타겠다라. 초코기운. 하시노? 하시노?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설날에 혼자 한국에 갔다 왔는데 또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하필 또 요즘 바이러스가 또 위험한데 감기에 살짝 걸렸어서 지금 뭐 괜찮아요. 저도 노로우이루스から 회복しました.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차 있었는데. 네, 本当に もう 마스크가 売ってないですけどね.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本当 日韓 커플の人は 비행기 乗るし 왔다 갔다 するから本当に 気をつけてください. 気をつけて 쓰고 아이마쇼. 그거마저 쿠키 커플의 クリコと 김경식이었습니다. 안녕. 무슨 말 들었어? 무슨 말 들었어?